화분 뿌리파리는 실내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자주 겪는 골칫거리인데요. 이 작은 벌레는 주로 실내 화분에 서식하며 식물의 뿌리 주변에 알을 낳아 번식합니다. 뿌리파리는 성충이 되기 전에 화분 속의 유기물이나 뿌리를 먹이로 삼아 자라기 때문에 식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특히 과습한 환경이나 환기가 부족한 곳에서 쉽게 번식하며 한번 발생하면 퇴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뿌리파리를 예방하려면 물을 주는 빈도를 조절하고 흙이 과도하게 습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화분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물빠짐이 좋은 흙을 사용하는 것도 뿌리파리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식물을 기를 때 흙이 마를 때까지 물을 주지 않거나 화분 물바디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약 뿌리파리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양한 퇴치 방법을 활용하여 뿌리파리의 번식을 억제하고 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 뿌리파리 비오킬 사용은 비오킬은 뿌리파리와 같은 해충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친환경 살충제인데요. 합성 피레스로이드 계열의 살충제로 사람과 동물에게는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해충에게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화분에 뿌리파리가 번식했을 때 비오킬을 사용하는 것은 실내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해충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용할 때는 화분 주위나 흙 표면에 직접 뿌려주면 되는데요. 흙 전체가 젖을 수 있도록 충분히 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비오킬을 사용한 후 뿌리파리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주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흙에 사는 유충까지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오킬은 사용이 간편하고 냄새가 거의 없어 실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식물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뿌리파리 끈끈이 사용은 끈끈이 트랩은 뿌리파리를 물리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뿌리파리 성충이 접근하면 붙잡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화학적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뿌리파리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인데요. 끈끈이 트랩은 주로 화분 주변이나 화분 안에 설치하여 성충이 흙에서 날아오를 때 바로 붙잡히도록 배치합니다. 사용하기 매우 간편하며 일단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뿌리파리를 포획할 수 있는데요. 사용해본 결과 뿌리파리 성충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뿌리파리가 성충으로 자라기 전에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끈끈이 트랩은 초기 대응에 매우 유용합니다. 화분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충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화학적 성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 뿌리파리 F킬라 사용은 F킬라는 강력한 살충제로 뿌리파리와 같은 작은 해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빠르게 작용하여 해충을 제거할 수 있지만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물에 직접적으로 뿌리기보다는 뿌리파리가 자주 나타나는 화분 주변에 뿌리거나 뿌리기 전에 식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데요. F킬라 사용 후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하며 가급적 식물과 사람, 동물이 자주 머무는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F킬라의 경우 기름을 사용해서 만든 유성보다는 물로 만든 수성 제품이 식물에게 피해가 없는데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화학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F킬라는 특히 급하게 해충을 제거해야 할 때 유용하지만 지속적인 사용보다는 비오킬이나 끈끈이 트랩과 같은 대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넷, 벌레잡이 제비꽃은 벌레잡이 제비꽃은 자연적으로 해충을 잡아먹는 식물로 뿌리파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한데요. 이 식물은 곤충을 유인해 포획한 후 소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실내에서 뿌리파리와 같은 작은 해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자연적으로 해충을 포획하기 때문에 화학적 살충제 사용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식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작은 보라색 꽃을 1년 내내 피워주어 실내 장식용으로도 좋으며 동시에 해충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벌레잡이 제비꽃을 실내 화분 주변에 배치하여 뿌리파리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식물은 관리가 쉬워서 누구나 기를 수 있으며 해충 문제가 있는 실내 환경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뿌리파리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집안의 다른 작은 벌레들도 자연스럽게 포획할 수 있어 실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처럼 벌레잡이 제비꽃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실내 식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집안의 해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